선생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유포하거나 뺏기면 안 되고. 자, in a small stagnant village where change seemed a distant dream. 자, 뭐예요? 한 작고 어떤 마을에? 침체된. 자, 맞아. 침체된. stagnant 해보고 stagnant. 한 작고 침체된 마을에. 그렇죠? 근데 이 where 뭡니까? 어떤 기능이에요? 그 마을에 대한 관계부사. 설명하죠. 관계 부사가 어떤 말인 거야? 어떤? 따라봐. 어떤? 변화가? 변화가 먼 꿈처럼 보이는. 자, 변화가 먼 꿈처럼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변화를 잘한단 말이 안 한단 말이야. 그렇죠. 적으세요. 변화가 없는 이란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가 이 빨간 편을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들을 잘 해석해야 돼.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라는 거야? 별로 발전이 없는 말이야. But notable. Notable 뭐죠? 자, 찾아보세요. Notable. Notable. 주목할 만한. 그렇죠. 주목할 만한. 즉 눈에 띄는. 자, 보세요. Remarkable. Remarkable young inventor. 눈에 띌 만한, 주목할 만한 젊은 어떻게? 발명가가 있는데 이 주목할 만한 할 때 이번에 여기 이제 김해 여자 고등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데 단어 이런 게 있어. 저기서 promising. 저거 볼까요? promising. promising. 이런 promise라는 동사 자체의 뜻이 뭡니까? 약속하다. 사과하다는 apologize. apologize. 알겠어요? 그리고 promising. 이거는 전도 유망한. 전도 유망한이 무슨 말이요? 그렇죠. 발전 가능성이 많은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원어민들은 어떻게 또 이해할까? 포? 자, 지금부터 하는 학습을 잘 통과해야 돼요. 잘 적응해야 돼요. 포? 텐? 자, 포텐셜. 잠재력이 있는 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한 전도 유망하고 눈에 띌만하고 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누가? 한? 예, 발명가가 어떻게 했대요? 결심을 했대요. 뭐를? acquire 하는 걸 해봐. acquire 뜻은 습득하다, 얻다. 뭘 습득하는 거야? 새로운 기술 습득을 결심한 거야. 그렇죠? 그걸 어떤 이게 어떤 기술입니까? 해봐. thrust. thrust 뭐죠? 밀다. 추진력 알죠? 추진력. 여기서 이 thrust, 그의 커뮤니티 뭡니까? 그의 공동체, 또 그의 마을이 되겠죠. 그의 공동체, 그의 지역을 뭐 하고 싶은 거야? 추진력으로 이런 단어인데 그러면 어떤 의미라고 통할까? 발? 미래 땡땡 할 만한 스킬이니까 발? 그렇죠. 그럼 뭘로 바꾸면 돼요? develop 적어서요. 그 나라, 자기 그 공동체, 또 자기 지역을 좀 발달시킬 만한 기술 습득을 결심한 거야. 젊은이가 있었지. 그 젊은이가 어떤 젊은이야? 자기 동네를 좀 발전시킬 만한. 왜? 그 나라가 그 자기 마을이 어떤 마을이니? 침체돼서 뭐가 꿈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 발전. 발전이 그냥 변화가 꿈처럼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동네. 예, 그런 달 동네라고 생각하죠. 자, 그의 목표는 뭐다? Is to penetrate. 뜻은 뭐죠? 관통하다. 관통하다. 꿰뚫다. 따라 penetrate.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동사죠. penetrate. 근데 여러분 penetrate와 비슷한 뜻의 단어 있죠. 꿰뚫다. 꿰뚫다. 이렇게 귀에 뭐 꼽는다고 그래? pierce. 그렇죠. 저것도 P-I-E P-I-E-R-C pierce. 뚫다. piercing. 그래, 그의 목표는 뭐 하는 거다? Underlying issue.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1등급 학생들한테 봐요. Underlying. 뜻이 뭡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오. 또는 다른 말로 기? 기? 기저의. 기저가 뭐예요? 앞, 아래?
깔려 있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옛날 한참 할 때 기저 질환이라고 들어봤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부터 있는 거. 있는 거. 기존의 underline. 따라해 볼게요. underline. underline. 어디 있는? issues. 그렇죠. 이 underline 동사 원형 적어야 돼요. underline. 이해되죠? 네. lie가 뭐니? 거짓. 눕다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뜻으로 통하는 줄 알아요? 존재하다입니다. 그러면 under니까 뭐예요? 아래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을이 갖고 있는 무슨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꿰뚫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발전시킨다. 예, 그거를 이제 해결한다 이 말이겠죠. 네. 근데 그게 어떤 문제야? 무슨 관계대명사? 선생님 항상 접속사라든지 자, 여러분 접속사 그 다음 접속부사, 접속부사 관계사 삼각형 무조건 써야 돼 앞으로. 왜 하냐면 이렇게 해야 뭐가 돼? 구조가 보여. 문장의 구조가. 근데 그게 어떤 문장이야? Kept the village life stable and unprogressive. 자, keep은 모형시 동사죠. 네. 마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을을 이렇게 마을의 생활이죠. 네. Village 마을 생활을 어떻게 한다? Stable. Stay 해봐. Stay. Stay. 시들게 한다. 시든. 여러분 시든이 무슨 말이고? 시든이에요. 시든. 아. 시들다. 시들다 단어면 이 wither이라는 좀 고급 단어겠어요. 해봐. Wither. Wither. 이게 시들다. 나무나 이런 꽃가지들이 시드는 것들. 시 wither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하는가? 그 마을의 생활을 시들게 만들 거야. 그리고 unprogressive, unprogressive. unprogressive.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전이 발전 못하는. 진전이 없는 맞죠? 진전 없는. 우리가 progressive이 뭐죠? 진보적이라는 말이거든요. 왜? progress가 원래 무슨 뜻이냐? 진보, 발전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을에 살아가는 생활을 어떻게 해? 시들게 하고 진전 얻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막고 싶었다는 거야. 해결하고 싶었다는 거죠. To summarize 뭐죠? 요약하다. 이게 이번에 어떤 시험에 보니까 to sum up으로 나왔어요. 해봐. sum up. sum up. 요약하다. 요약하건데 이때 쓰는 그 접속부사도 되고요. 그래서 그의 overall plan이야. overall 뭐죠? 전? 전체. 예, 전반적인. 전체. 전반적인 계획은. 그렇죠? 계획을 어떻게 요약하고자. 그는 aim to. 여러분 지난 목표를 땡땡하다 기억하죠? 네. 수요일 했잖아요. 네. 동사 원형을 목표로 삼다. 금지하다. 그렇죠. 땡땡을 목표로 삼다. 뭐를 목표로 삼았대요? 네. prohibit 하는 거야. prohibit. 뜻은요? 금지하다. 금하다. 금하다. 금지하다. 뭘 금지하는 거야? 제가 outdated. outdated. 구식의. 구식의 이 practice가 뭐죠? 연습 아닙니다. 이게 나름의 collocation 딱 같이 쓰는 거예요. outdated practice 뭐죠? 기억. 맨날 옛날부터 늘 해오던 행위인데 그 우리 별로 딴지 안 걸고 그냥 원래 관성처럼 그냥 그죠?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걸 뭐라고 그래요? 풍습도 되지만 관? 관습. 관.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의 관행. 아, 관행. 기억 시. 관행. 기억. 아, 히. 자, 그래서 구식 관행인 거야. 네. 구식 관행. 그러면은 따라 봐. 구식 관행은 구식 관행. outdated practices. outdated practices. 그렇죠? 우리가 하는 구식 관행이 뭐야? 시험을 꼭 네 번 쳐야 되는 거. 1년에 두 번 치면 안 되나? 그렇죠? 아, 그 네. 시험 두 번 치는 것도 outdated practices죠. 네. 미국도 네 번 치긴 하는데 좀 구식인 것 같아. 근데 봐, 자, 봐 집중할까요? 집중해. 지금 비도 오가니까 그런데, 자, 그는 뭐를 목표로 삼았어? Prohibit. 금하는 거. 뭘 금하는 거야? 구식 관행을 금해. 왜 구식 관행을 금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 때문에 그 침체. 이 그렇죠. 이 침체된 이 도시를 어떻게? 어쨌든 위해서. 좀 변모시키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었잖아. 네. 근데 그 구식 관행을 바로 힌드합니다. 해봐, hinder. bother의 유의어입니다. 그렇죠. 또는 방 해야다. 예, 맞아. 방해하다. 방해하다.
진짜로 심한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irritate, hinder, 또 disturb라고 기억하죠? 네. 해봐, disturb, disrupt라는 disturb. 여러분 그 축구의 intercept 알죠? 네. 농구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 가로? 체다. 가로 치는 거죠. 방해하는 겁니다. 자, hinder입니다. hinder. interrupt 맞아요. interrupt, intervene, intercept 전부 다 방해하다. 개 많아요. 그러니까 뭘 방해하는 거야? 뭘 방해한 거를 금하고 싶었던 거야, 그는. 그 도시의 성장. 예, 맞아요, 성장. 도시의 성장과 도시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옛 오래된 관습을 또는 관행을 그는 금지하고 싶었고 또 뭐야? require. 요구하는 거야. 뭘 요구해? 혁신적인 거죠. innovative. 혁신적인 저도지 뭐죠? 해결책. 혁신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근데 현실적인 해결책을 왜 요구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정당화. justify 뭐야? 정당화. 그래 정당화하다. 뭘 정당화하는 거야? 마을이라는 이 existence. 마을의 존재. 여러분 마을의 존재를 정당화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좀 개선. 야, 우리 대학의 존재를 개선한다. 정당화한다. 뭐야? 우리 대학은 있어야 된다. 뭐라고? 우리 대학은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을은 이 지역에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존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 그의 계획은 뭐야? 그의 계획은 include 뭘 포함했어? Strategies. 발음하지 않으면 공부가 머리 안 돌아요. Strategy. 뜻은요? 전략들이요. 전략들을 포함하는 거야. 어떤 전략들? Ensure 뭐죠? 무엇을? 보장하다. Make sure 기억합니까? Make sure과 유효라고 그랬어. 뭘 보장하는 거야? 모든 땡땡이. 시리즈 뭐죠? 시? 맞아. 모든 시민들이 뭘 하는 전략을 포함하네. 일어서. 뭐지? 레이드 뭡니까? 일어서 올리다. 뭘 올려? 읽어볼게요. Their standard of living. 사는 것의 기본적인 기준. 어 그런 거 뭐라고 그래? 삶의 질. 삶의 질. 시옷. 히옷. 시옷 지옷. 생활 수준. 그렇죠. 생활 수준입니다. 생활 수준은 어떻게? 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그런 전략을 포함시켰죠.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에 사는 이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 나아질까? This appear to, 자, appear to. Appear to는요, 용법상 여러분 seem to하고 똑같아요. 뭐뭐처럼 보인다. 이것은 뭐처럼 보인다. 자, 그래서 뭐 한대요? 다시 갑니다. 자, 그의 계획은 뭘 포함했다고요? 전략을 포함했어요. 어떤 전략? 뭔가를 보장하는 전략. 뭘 보장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시민들 또는 주민들이 뭘 할 수 있다? 그들의 생활 수준, 생활의 표준, 생활의 수준을 조금 증가시키고 좀 생활 수준을 좀 더 향상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어. 이것은 뭐처럼 보여? 해봐. Daunting. Daunting. 뭘까요? 어려운. 그냥 difficult면 daunting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표현이죠. 이것은 어려운 task 뜻이 뭐죠? 작업. 과? 이 과제. 과? 과제. 과제입니다. task. 그리고 multi-task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과제. But daunting. daunting. 근데 왜? One that made even. 하나는 어떤 거야? 하나의 과제인데 그 과제는 어떤 과제야? Made. 만들었다. 심지어. Bravest shutter on occasion. 자, occasion은 뭡니까? 때? 때? 때때로. 네, 때때로. On occasion이 sometimes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봐도 돼요. 때때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조차 이 made가 뭔지 알아요? 사역동사? 어? 맞아요. 사역동사요. 어, 우영씨. 그러면 이게 the bravest 하면 어떻게 해요? 기억합니까? 더 더하기? 최상급. 형용사는? 가비. 그 뭐냐. 일반 복수명사. 그렇죠. 복수 보통명사. 복수 보통명사 해석을 어떻게 해요?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the bravest는요? 용감한 사람들.
그냥 용감한 게 아니고 가장 용감한 사람들 조차 해봐. Shutter. 이런 거 뭐야. 얘 벌벌 떠는 거야. 떨게 한다. Shuttle. 떨다. 왜? 이 마을을 살리고자 뭔가 시도를 해봤는데 그 시도조차 어떻게 되는 거야? 실패합니다. 용감하게 확 뛰어들어가지고 마을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조차 벌벌 떨게 하는 일이었던 거죠. 뭐 하는 게? 바꾸는 거. 도시의 변화를 일으키고 도시의 삶의 표준들과 이런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게 그만큼 어려웠다. 자, 읽어볼까요? His commitment. Commitment. 히엇 그의 헌신이죠. 헌신. 뭐고자 하는? Transform 뭐죠? Trans가 바꾸다가 form이 형태잖아. 네. 변형시키다 보다 변모시키는. 뭘 변모시키는 그의 헌신. 마을을 변모시키고자 했던 그의 헌신은 해봐. Notable. 아까 notable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주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했고 그는 어떻게? Determined to 많이 넣어줘. Be determined to 무슨 뜻일까요? 결정하다. 동사원형 하고자 결심했다 이러면 알겠나? 동사원형하자 결심하다는 거죠. 뭐 하고자 결심했어? Achieve 하고자. Achieve 뭐니? 달성하다. 예, 달성하다. 뭘 달성하고자 결심했던 거야? 성공을 달성하고자. 이게 어떤 성공이냐 얘들아? 침체전 그 예. 자기 마을의 경제나 그 모든 모습들을 끌어올리는. 예, 끌어올리는 그런. 예, 계획의 성공이겠죠. 그 반드시 내가 하겠다 그런 도전을 하는 거죠. 야. 심지어 말할 때조차 he felt exhausted. 자, exhausted 보세요. 그냥 tired보다 어떤 느낌이야? 더 강한. 완전히 막 기진맥진하고 막 지친 거야. 아, 나 이제 뭐 손도 깎다 못 하겠다라는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기진맥진 그거 했단 말이죠. 오케이? 자 보면 the inventor's idea 그 인벤터의 생각은 어떻게? were not static 해봐 static. static 우리가 여러분 건조한데 겨울에 막 뭔가 이 건조한 문지르면 뭐가 생겨요? 정전기죠. 그럼 어떻게? 고정된 예, 그러니까 고정된 또는 어떤 느낌이야? 가만히 있는 아까 말했던 뭐 비슷한 단어야? stagnant stagnant static. 자 그의 생각은 뭔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고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약간 생각이 유동적이다. 유동적인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바꿀 수 있는. 네, 좀 약간 탄력적이란 말이죠. 네. 비슷한 단어. flexible. 맞아요. flexible 또는 elastic. 필수 단어입니다. 읽어볼까요? flexible. flexible, 유연한 또는 융통성 있는 elastic, 탄력 있는 이런 말입니다. 그의 인벤토의 생각은 뭐 하지 않았다? 뭔가 어디 꽉 막히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좀 탄력이 있고 융통성이 있다는 말이죠. 오케이? 네. 그리고 he was willing to, 자, be willing to 뭐야? be, 그런 비슷한 의미긴 하죠. be willing to, 동사원형 뭐예요? 그렇죠. 기꺼이 땡땡 하고자 하다. 기꺼이 뭐 하고자 했다는 거야? adapt 하는 거야. adapt는 뭐예요? 적응하는 거고 adapt는요? 채택하는 거. 알겠나? 뭐를? 새로운 방법을 채택도 하고 응용도 하고 adapt는 우리가 각색하다도 돼요. 어떠한 각본 같은 거 대본을 다시 바꾸는 거 조정하는 거죠. 메터드가 뭡니까? 메터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들을 많은 거야. 서로 적용도 하고 적응도 하고 또는 그것을 채택까지 기꺼이 하는 거죠. 그러면 뭐야?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뭐 하지 않는다? 고정되지 않았다. 그 사람의 생각은 flexible하다. 오케이? 유연하다. as needed, 필요하다면. as needed은 필요하다면은 뜻입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는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His annual review. annual은 뭡니까? 연도. 연간의. 맞아요. 매년의입니다. 그가 매년 뭐 보고서 했죠. 리뷰. 네. 이 리뷰가 뭐든 뭐 후기란 말도 되고 검토하다는 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어떻게 진보, 마을이 얼마만큼 진보했는지 매년 검사를 했던 거야. 또 검토했던 거야. 자기가 속한 마을에 이런 매년 이 검토를 해보니, 발전을 한 것을 검토를 해보니 리빌 했다. 드러내다. 맞아요. 드러냈다. 뭐를 드러냈다? Gradual. 점진적. 그러나 consistent 뭡니까? 꾸준한 애죠. 여러분, 이거는 같이 외워야 돼요. 해봐. Gradual. But consistent. 한 번 더. Gradual. Gradual. 입 닦아서 만든다 얘들아. 소리 안 내면 영어는 안 외워져. Gradual, but consistent. 뭐하다? 점진적이지만 좀 꾸준한 그런 improvement 뭐죠? 개선이죠. 그런 개선을 드러냈다. 어? 보고서를 딱 보니까 리뷰를 보니까 아예 못하지는 않았어. 좀 천천히 하긴 했지만 꾸준했던 거야 발전이. 자, torment. Torment 뭐예요? 우리 torment 하다 뭐야? 아, 우리가 누가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해. 그런 거야. 괴롭히다. 그렇죠. 예, 그런 고통. Stagnation 하게 뭐였어요? 침체. 그렇죠. 침체. 그 침체의 고통을 어땠단 말이야? 정체의 고통. 침체 또는 정체의 고통.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 Had once irritated. 아까 말했죠. 방해하더지만 괴롭게 하다. 짜증나게 하는 뜻입니다. 누구를 짜증나게 하고 누구를 괴롭게 했단? 한때 마을 사람들을 무척이나 짜증나게 했던 침체의 이 침체의 고통은 이제는 어떻게 덜? 꾸준 빈번한. 빈번한. 덜 빈번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자, 아니, 옛날만큼 자주 덜해져,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것이 좀 뜨문뜨문 생겼단 말이죠. As they learn, 그들이 배웠다는 거야. 뭘 배웠어? 보장하고 하는 걸. 뭐야? 변화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을 배웠고. Accountable 뭡니까? 자, 이거 굉장히 힘든 단어긴 할 텐데 두 가지 뜻이 있어. 이거는 차지하다. 또는 설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보장하고 변화를 또한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노력 때문에 어떻게 그 말이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the probable outcome. 자, 이런 뭡니까? 이런 가능한이죠. 네. outcome이란 명사 외웠죠? 이거 리스트 나오잖아. 네. 무슨 뜻이야? 결과. 그렇죠. 가능한 결과. 바로 그의 노력에 의한 그의 노력에 의한 가능한 결과는 바로 increased contact with neighboring village. increased가 이게 PP인데 형용사로 쓰인 거야. 땡땡한 접촉. 증가한 접촉. 그렇죠. 증가한 접촉 누구와? neighboring. 이 이웃하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이웃하는 마을. 즉 이웃 마을과의 뭐야? 증가하는 접촉. 접촉이 늘었죠. 네. 고립되어 있었잖아. 지금만. 네. 이제는 어떻게 해? 같이 마을 간의 교류가 늘어났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문장이 봐. 주어죠? 네. 동사죠? 네. 보어야. 어떤 형태야? 완? 성. 성이죠. 그럼 여기 있는 ing는 뭐야? 분사 구문이죠. 네. 근데 이렇게 다른 마을과의 교류가 증가됐다는 것은 뭐를 represent해? 대표한. 그 대표하다도 되고 나? 나타내다. 그렇죠. 나타내는 거죠. 뭐를 나타내요? significant가 중대한도 되지만 상당한입니다. 중대한, 상당한, 중요한인데 stride.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쭉 벌어서 이거 뭐라고 그래요? 활보하다라고 알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성큼 다가가는 거 뭐라고 그래요? 중대한? 발전? 그렇죠. 또는 진? 진? 진전. 근데 forward가 뭡니까? 앞으로. 앞으로죠. 우리가 그 이거 알죠? 재생 버튼. 네. 그렇죠? 맞죠? 이건 뭐야? 들어가기. 이건 backward. 그렇죠? 이거는 pause. 일시정지. stop. and play. 네, forward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전진을 하게 된 거죠. 상당한 전진을 나타냈다. 왜? 다른 나라와 다른 마을과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한다는 거. The villagers, 마을 사람들 어떻게 rehearse? 예, rehearse 뭡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연습했단 말입니다. practiced입니다. 아까는 관행이지만 이거는 동사로서 뭘 연습했어? 새로운 방식. 새로운 무슨 방식? 생활 방식. 네,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을 연습했고 그리고 배웠다. 많은 걸 obeying. 그렇죠. 복종하다. 뭘 복종하는 걸 배웠어요? principles. 그죠? 원칙입니다. 자, principal. 시장. principal은요? 교장. principal. principal. 이게 교장이죠. 근본적인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어디 원칙? 어디 원칙? sustainable growth. 어. 요거는 좀 환경, 친환경 글에 나올 때 많이 나오죠. 읽어 볼까요? sustainable. sustainable. 항상 우리가 뭔가 할 때 땡땡 가능한 발전을 해야 돼요. 지속 가능. 그렇죠. 잘했어요. 지속 가능한. 다 읽어볼까? Sustainable. Sustainable. 원래 sustain이요. 유지하다 이 뜻이야. 여러분 유지하다. 두 가지 단어. Retain. 오. 필수 영어 단어죠. 또 하나. Maintain. 오. 저렇게 딱 해야 단어가 이제 오이실리 늘립니다. 따라봐. Retain. Retain. Sustain. Sustain. Maintain. 이 세 가지는 꼭 세트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하다는 말에서 이제 파생돼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하는 거. 자 이제 요약해 볼까. 인벤토가 있었지. 네. 그 사람이 항상 뭘 걱정했어? 그 마을이 조금 스태그넌트한 거. 고립된 침체. 네, 침체됐던 거에서 걱정했지.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고안을 했지. 네. 옛날에는 과감하게 했지만 그게 좀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슬슬 그 사람의 이런 방식들이 옛 방식, outdated한 practice를 좀 배제하고 어떻게 새로운 방식을 adapt하고 그걸 adapt하는 그렇게 해서 그가 보고를 했어. 리뷰를 하니까 매년 하는 리뷰에서 뭐가 드러나? 점진적인 스테디하지만 gradual하지만 consistent 발전을 이뤘던 거야. 알겠지? 네. 그에 대한 결과로서가 딱 어떤 결과가 딱 그 아예 반증을 보이는 거야. 어떤 반증이 있었어? 그렇죠. 다른 마을과 접촉이 있었다는 거죠. 알겠나? 네. 어. 오케이. Okay? 네. 그다음 the inventors 마 그 발명가의 해봐. estimate. estimate. 우리가 estimate 두 가지 명사의 뜻도 있지만 동사도 있죠. 추정. 맞아요. 추정. 야, 그러면 추정치. 추정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건설 회사라든지 인테리어 회사라든지 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제가 공사가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기억 해드릴게요. 그렇죠. 견적입니다. 견적. 알겠어요? 네. 그래서 the inventors estimate for development. 뭐죠? 발전이죠. 발전. 근데 앞에 paraphrase가 많이 돼 있잖아. 네. 아까 발전에는 progress도 있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 이런 뭐 이런 발전들. 그래 발전되는 이런 대략 추정치는 뭐였어? not near. 아, 단어 나왔죠. near. 우리 그 이번에 수요일에도 했잖아요. 유일한. 그렇죠. 유일한. 왜 유일한 거 했어요? 원래 단어는 이거였어요. 네. 근데 선생님 유일해서 어떻게? 미유. 아, 정말 정말 보람이 있네. 가르침 보람이 있네.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선생님 이 단어 저 단어 연결해 가지고 유열을 얘기해 주는 게 어차피 단어들이 공부하다 보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한 발전의 견적 그런 추정치가 were 단지 뭐가 아니었어? 자, abbreviation. 오 축약. 오 대단한데요? 축약어가 뭐냐면 FBI를 뭘 줄이는 거야? 자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그렇죠? 연방 수사국이라는 뜻이죠? 이게 축약인 거야. 이건 알죠? 네, 그겁니다. 뭐의 축약? 희망의 축약. 희망을 줄여놓은 건 아니다. 알겠나? 네. 뭐? 그 사람의 발전에 대한 대충 추정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알겠나? 네. 희망을 줄여놓은 게 아니라는 거야. 추정치라는 게. 그러나 뭐? 자, 나래의 법칙은 뭐죠? A가 아니라 B. 나래의 법칙. 그러면 어떻게? 잡아. 선생님은 학생들이 이거 강조해. 여기를 봐. 이게 지금 뭐다? 이 저자의 의도가 딱 나오죠.
봐봐. Tangible. Not을 보여야 돼요? B를 봐야 돼요? B. Not A를 봐야 돼요? B를 봐야 돼요? B. B. 그럼 not only A, but also B. 뭐가 더 중요해? B. But also B. B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친구나 선생님이 이런 독해법을 훈련하는 친구들은 느닷없이 이런 거 다 틀려. 선생님이 포인트를 가르치잖아. B를 보세요. 봐봐. Tangible. 이게 나중에는 문화유산 했죠. 세계문화유산. 네. 무형문화유산. 그게 지금 교과서 나오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뭡니까? 만질 수 있는. 그러면 이거 만질 수 없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Intangible. 따라봐. 선생님 유명한 드라마에 이렇게 했어요. Love is intangible. 뭔 말이에요? 네, 사랑은 손에 만질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뭐야? 여러분 이거 뭡니까? Abbreviation은 희망을 약간 줄여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다? 만들 수 있는 목표가 무슨 말이야? 실현 가능한. 그렇죠. 실현 가능한. 이게 실현 가능하니 해봐. Feasible. Feasible. 이거 굉장히 유용한 이 고3 단어에 Feasible. Feasible. 이거는 어디요? 수능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몇 학년인가요? 전교 1등 애가 나 얘가 단어 배우는 법을 가르쳐줄게 하는데 발음은 이렇게 구린데 그 단어가 Feasible 나오더라고. 해봐. Feasible. 실현 가능한. 잘했어. 그럼 tangible은 만질 수 있는 말은 실현 가능하단 말이죠. 이런 데서는. 자, his comment 그가 했던 뭐야? 아, 코멘, 발언. 예, 발언 또는 뭐야? 그 의견. 의견. 어디 뭐에 관한 마을의 진보. 진보에 관한 그의 의견들은 항상 어떻게 backed by. backed by. 뭘까요? 나 백업 좀 해줘. 내 백 좀 해줘. 뒷받침. 그렇죠. 뒷받침 받았다 또는 supported 했다. supported by 항상 어떻게 지원을 받았죠. 의지 막 사람들이 그렇죠. 어디 또는 우리가 어떤 설명할 때 그 내용을 뒷받침하다 뒷받침하다가 또 되겠네. 지금 뒤를 보니까 뒷받침 되다. 그러니까 뒷받침하려면 항상 뭘 줘야 되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를 들이대야 되죠. 바로 detailed. detailed. 이게 상세한이라는 과거분사입니다. 상세한 prescription 뭐죠? 설명. describe가 묘사하다 설명하다거든요. 항상 상세한 설명이 뒷받침되는 거야. 아, 이 단어는 모를 겁니다. 봐. equivalent. equivalent. 아, 디귿 기억의 equal equivalent. 동급이요. 아 비슷했어요. Having the same values. 동격. 등. 등급이. 등가위. 등가위. 등가가 뭔 말이에요? 같은. 수준이 같다. 네. 그 값이 같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런 말도 돼요. 동일한 혜택을에 대한 설명들을 담고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아, 우리나라 우리 그 마을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그냥. 희망을 축소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어떻게 진짜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라고 얘기하잖아. 네. 그러면서 뭐로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뭐를 바탕으로 상세한, 상세한 설명인데 어떤 설명? 동일한 혜택들 정말로 있을 법한 이러한 혜택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는 항상 그와 비슷한 어디 뭐와 똑같은 우리가 하는 그 목표와 비슷한 그런 혜택들을 이 사람 설명한 거야. The community. 그래서 그 마을은 어떻게 해? Had to 언들고 해야 돼. 그건 단지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를 겪다. 언들고 경험한다. 언들고 해봐. 언들고. 이게 원어민들은 go through라는 영어 표현하죠. Go through. 그 공동체 이 마을은 뭘 해야 된다? 겪어야 돼. 많은 챌린지 뭐죠? 난관 도전들을 겪어야 돼요. 뭐를 포함하여? 분석구문. 잡아. tragic. 복잡. 아닙니다. 자, 길을 가다가 수지가 핸드폰 새로 샀는데 바로 하자 하루 만에 액정과 함께 그 모서리가 튕글이 나간 거야. 그런 그녀에게 뭐예요? 비극적인 비극. 잡아. tragedy 뭐야? 비극이죠. tragedy 비극이죠. 그래서 비극적인 suicide 뭐 suicide 자살이다. 어떤 자살? 그러니까 이 마을이 자꾸 어떻게 침체되니까 뭐가 많았던 거야?
자살. 세계 자살률 1등 나라. 한국. 대한민국. 세계 청소년 자살률 1등. 대한민국. 헬조선. 자, 뭐예요? 사랑했던 빌러브드 뭡니까? 사랑하는. 그렇죠? 또는 사랑받는 주권자. 해봐, sovereign. 정말 어렵죠. 주권 또는 주권자. 사랑받는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좀 어렵게 말해서 그냥 사랑받는 국민들 또는 주민들의 자사율을 포함해서 이런 난관들이 좀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preserve, preserve. preserve. 뭐죠? preserve. 인내하다. 저 보세요. 봐라. preserve가 뭐야? 보존하다죠. perceive, perceive. perceiver, the perceive, perceive from perceiver. 이거는 인내하다. 그래서 perseverance, perseverance, 인내, perseverance, 보존. 이 단어가 정말 클릭합니다. 와, 이게 같은 단어 아닌가요? 왜? 봐, 이 R이 어디 있었어, 얘들아? 여기 끝에 있는 R 어디 갔다 나온대? 저 앞에 있는. 여기 S 있죠, 어디에? 네. 아니 여기 갖다 놓고 하면 뭐야? 똑같죠. 네, 그래서 읽어볼게요. 아, preserve, perceiver.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내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shipment 뭡니까? 배송이죠. 네. 뭐의 배송? 새로운 도구와 아이디어의 배송. 어디로? 그 마을로의 배송은 was a pivotal, pivotal, pivot. 해봐, pivot. 농구하면 피봇이 있죠. 그 한발 고정. 그러니까 농구할 때 피벗 알죠? 네, 농구하잖아. 이렇게 척추를 중심을 해놓고 회전하는 거. 네. 그게 피벗이야. 회전이 피벗이거든. 축구도 피벗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몸의 중심을 딱 박아놓고 회전하는 거 몸을. 그게 피벗이야. 아니 페인팅?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피하바 피벌어. 중대한이라는 말입니다. 중심을. 중대한 특징이다. 이러한 transformation 전환, 그렇죠? 그 마을이 좋은 방향으로 전환된 것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런 pivotal한 이런 배송과 이런 도구, 새로운 도구들과 새로운 아이들이 그 나라를 그 마을에 막 들어왔다는 거죠. mass가 뭡니까? 덩어리, 혼란. 뭐예요 혼란? 과거의 이런 혼란은 was replaced 뭡니까? 대? replace 동사 뜻이 뭐예요? 대체하다죠. 네. 대체되었어. 뭐예요? 해서. 여기 mass가 E잖아요. 네. 그러면 지저분함, 혼란이고요. MS는요? 큰. 덩어리. 맞아. 덩어리란 mass, massive, 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큰? 근데 이게 또 대중이란 말도 돼요. 그렇죠? 이런 대규모 조직인가? 네. 현재의 대규모 조직에서 바꾼 거야. 과거에 이러한 혼란들은 대규모 조직에 의해서 변화가 됐다. The need 뭡니까? 욕구죠. 욕구. 뭐하고 다니? seize가 나오죠. 단어 시험 여기에 목록에. 중단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막 총 쏘다가 뭐라고 그래 경찰들이 seize fire, seize fire 들어봤어요 영화에? 네. 뭐 발포 중지. 예. 네. old practice, 아까 practice 뭐라고 그랬어요? 관행. 옛 관행을 어떻게? 중단하는 요구죠. 그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will이 뭡니까? 의? 지. 맞아요. 아까 willing to도 여기서 나온 거죠. 의지. 어떤 의지? moving forward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다. 그렇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는 더욱더 강했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제가 through this journey. 이러한 여정. 오, 잘했어. 여정을 통해 그 마을은 어떻게? so가 뭡니까? S-O-W 그 씨를 심다. 씨를 뿌리다 맞죠? 씨를 뿌렸어요. 어떤 씨? 씨가 나오네요. 바로 발전에 씨를 뿌렸죠. 네. 그리고 so 뭡니까? 맞아. 바느질하다. 짠. 네, 이렇게 약간 짰다. 연결했다. 뭘? 뭐를 연결한 거야? Tapestry of resilience. 아, 이거 참 해봐. Resilience. 이게 회복력.
아까 선생님이 경 환경 문제 나올 때 단어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 Sustainable이죠. 네. 이거는요. Resilience. 회복력. 예, 자연이 회복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능력 있다. 회복력이 좋아야 된다. Resilience. Tapestry. 그렇죠. Tapestry. Tapestry와 뭐 이 회복력과 adaptability 뭡니까? 적응력. 그러니까 Tapestry는 외래어야. Tapestry를 하는데 그걸 함께 꾸몄다는 것을 서로 연결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 말은 뭘 가지게 됐다? 회복력과 adaptability, 적응력이 생겼죠. 네. 그래서 the outcome 몇 개 뭐였죠? 그 결과. 결과는 뭐였다? Testament.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성경책이거든요. 신구약 성경을, 신약을 New Testament, Old Testament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의미는 뭐야? Testament는? 증거. 네. 그래서 성경책은 예,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는 증거, 예수가 있다는 증거죠. 자, 그 아웃컴은 뭐야? 하나의 증거였다. 어떤 증거? 힘. 힘의 증거. 어디? 그 아까 처음에 누구의 그 발명가의 헌 신. 예, 헌신의 증거고 그리고 능력의 증거다. 어떤 능력? 네, 그렇죠. 그 마을을 변모시킨 거야. 심지어 뭐 the most significant 뭡니까? 가장 침체적이고 가장 느린 환경을 변모시킨 능력이고 그 헌신이 바로 그 증거다. 그 결과. 네. 알겠나? 마을이 변했죠. 마지막 자, the village. 그 마을은 어떻게? 평판이. 오, 평판. 마을의 평판. Reputation. 좋아요. 마을의 평판이 점점 성장했고 이 마을은 뭐가 됐어? Beacon. Beacon of the hope of others. 다른 이들의 희망에 바꿔봐. 이런 상황이라면 희망의 beacon. 여러분 뭡니까? 그거 lighthouse. Around the sea, lighthouse. 약간 배가 항구에 잘 들어오게 하는 lighthouse. 등대. 등대입니다. beacon. 등대. 그러니까 희망의 등대로가 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인마도 할 수 있으니까 자기도 할 수. 우리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해봐. Magnify. 뭐죠?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써요? 선생님도 써야 돋보기. 되는데 돋보기죠. 그 이름 뭐라고 그래? Magnifying. 확대하다. 뭘 확대해요? 영향을 확대한 거죠. 어디? 한 사람의 비전에 영향을 확대한 거야.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기서 그 리처드 아니 인벤터가 커미트먼트 했죠. 헌신했죠. 그 한 사람 즉 여기 나오는 그 발명가의 그런 헌신의 그 영향을 확대한 거야. 뭐하고자 하는 영향, 뭐하고자 하는 비전. 비전은 뭐죠? 앞으로 바라보고 발전을 바라보는 그 비전이죠. 선택하는 거죠. 뭐라?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떠나는 거죠. 또는 네. 남겨주는 거. 뭘 남겨줘? 네. 레거시. 업적. 그렇죠. 위업. 업적을 남깁니다. 뭐 업적? Enduring. 변화를 땡땡하는 업적. 아까 endure. 보장. 아닙니다. 그건 insure고요. 아. Endure. Tolerate. 지난 시간에 했어요. Put up with. Bear. 참다. 인내하다든지. 아. 아까 어떤 단어에서 perceiver. 네. 나왔죠? 네. 자,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줄여보세요. 이거는 뭐죠? 한 청년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그 침체된 마을을 다시 구해. 분석하는 법 가르치면 잘 봐봐. 만일 이렇게 선생님이 모의고사가 있잖아. 내신하고 교재가. 그러면 한국말을 먼저 봐. 뭐 본다고? 고등학교 가면 내신은 한국말부터 먼저 봐야 돼요. 한국말을 예. 이해 안 하고 문제 푸는 친구들이 50점 못 넣습니다. 이번에 고1 중에 한국말 기억하고 하라는 애들이 다 성적이 좋아.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영어만 영어 본문도 암기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점. 선생님이 그 재수생을 가르쳐 봤는데 재수생이 수능치기 마지막 한 달 동안 하는 게 뭔지 알아요? EBS 교재 있죠? 그 답집이 오는 거야. 영어 안 봐. 왜 그래? 내용이 기억나야 되거든. 자, 여기 제일 중요한 키워드 동그라미 쳐보세요. 정체된 말. 그렇죠. 젊은 발명가. 그렇죠. 새로운 기술. 그렇죠. 동그라미. 맞나? 네. 그럼 여기 영어로 가봐. 정체된 말. Stagnant. 네,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발명가. Notable young inventor. 그 다음에 기술 습득. Acquire new skills. 그 이거 연결해봐요. 세 개만. 정체된 마을에서의
한 젊은 가가 얼마 가가 기술을 습득했다. 알겠나? 네. 이렇게 가는 키워드로. 알겠니? 그리고 동그라미 친 것만 갖고도 어떻게? 이 내용이 밑에 가봐. 목표. 근본적 문제? 꿰뚫어 보는 거. 이거. 그래서 그의 목표는 그 마을의 근본적 문제를 꿰뚫어 보는 거. 밑에. 전반적인 계획. 이건 필요 없죠. 네. 뭐야? 성장을 방해했던 구식 관행 금지. 그렇죠? 정당한 혁신적 해결 책 요구. 그래서 그의 뭐야? 성장을 방해했던 관행을 금지하고 혁신적 해결책 요구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럼 이거 다 연결해봐. 정체된 마을의 젊은 발명가가 기술을 습득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목표는 근본적인 문제를 꿰뚫어보며 성장을 방해했던 마을의 관행을 금지하고 혁신적 해결책을 요구했다. 알겠나?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어떻게 해? 여기 계속 이것만 독해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둘을 연계해야 되는 거야. 알겠나? 알아? 이렇게 안 하면 50점 절대 안 넘어요. 친구들 봐봐. 20점, 10점, 50점, 30점 수두룩해. 그러면 각 학과에서 너희들 최소 몇 점 얻어야 돼? 내신은 상등급이라도 들려면 3등급이라도 70점 중무반응 가야 돼. 80점 대 학교 월에 달면 80점을 받으면 2등급이 될 거야. 근데 80 후반에서 90 초반은 1등급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70점, 80점, 90점을 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뭐야? 한국말을 외워야 돼. 알겠니? 네. 그래 지금 선생님이 아까 독했지. 네. 그 여름 어떻게 해야 돼? 이 한국말을 보고 복습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 돌아가 봐.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있는 문법들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오케이? 네. 자, 가보세요.